안녕하십니까, 유진 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뭐 내가 왜 대기업을 퇴사하고 이민 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오기 전까지 은행을 좀 다녔었거든요. 은행을 뭐 완전 다닌 건 아니고 뭐 약간 좀 어그로는 있지만 그래도 좀 다니다 왔는데, 저는 한번 제목을 한번 끌어볼까 해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는 영상은 제가 이빨로 계속 털기에는 너무 좀 길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제가 영상을 읽으면서 하는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에서 잘 나가던 은행을 때려치고 온 이유. 안녕하세요, 이재준 민심입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잘 다니던 은행을 때려치고 온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한미은행 주한공단 지점을 다녔습니다. 이민 가기 위해서 다닌 직장이라 13개월을 다녀야 퇴직금을 준다 해서 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 직장이죠. 그때는 이제 13개월 다녀야 퇴직금 준다 그래가지고 12개월이 넘어가면 1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개월 다니고 이민 자금을 마련하려고 제가 다녔던 은행입니다. 제목은 조금 어그로가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직이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좀 어그로가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은 제대로 된 직장 뭐 삼성 이런 데 진짜 다니던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제목에 좀 어그로가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계약직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장사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장사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고요. 왜냐하면 잘 되던 장사를 때려치운 이유라는, 한번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잘 되던 장사보다는 은행이 좀 대기업 같잖아요. 그래서 은행으로 제가 한번 제목 만들고, 제가 장사는 또 다음 기회에 은행이 나을 것 같아서리. 예. 아무튼 학교 복학했다가 이민 결정 후 학교 중퇴하고 은행에 입사하여 나름 계약직이지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지만 타고난 천성이 그냥 이왕 한후 열심히 해보자는 좌우명이라 차장 부장들이 시키면 군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직은 좀뭐 진급도 상관없고 막 그냥 대충 하면 되거든. 시간만 때우면 되거든. 예. 솔직히 아시겠지만 계약직은 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해가지고 경기은행 직원들이 약간 매가리를 못출 때였었어요. 은행 내에서도 경기 출신과 한미은행 직원들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던 시기입니다. 이유는 경기은행 출신은 진급이 어렵다는 등등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계약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동에 항상, 인천 연수동 아시죠? 연수동에 항상 차장님들이랑 같이 부동산 영업을 하러 같이 갔었습니다. 재미있었고, 저 또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영업을 잘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또 영업은 또 귀재거든요. 이게 좀. 제 영업은 좀 이렇게 사무적인 영업보다는 약간 좀 그냥 뭐, 형 동생 맺고 이제 그런 영업을 좀 좋아하거든요. 예. 진짜 좋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점장님이 점심 약속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직급이 주임이었나 그랬었어요. 그러면 점심 약속이 있으면 지점장님이 말을 합니다. 점심에 뭐 해? 뭐, 할일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얘기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저랑 같이. 그러면은, 네, 없어요. 그럼 이따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차를 네가 몰아라. 나는 가서 술을 먹을 테니라는. 그래서 집도 가까워서 아무튼 같이 많이 지점장님 다녔습니다. 집이 지점장에 가까워서 어쩔 때, 아니, 아주 많이, 아침에 문자가 옵니다. 그럼 가는 길에 태워가라고. 그리고 늦게 출근해도 되니까, 저는 아주 땡큐죠. 이제 지점장님이 같이 오면 늦게 가도 되니까, 문자를 합니다. 제가 이제 차장님, 담당 차장한테 지점장님 모시고 간다, 늦게 간다고. 저녁에도 이제 많이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차를 제가, 회사 차를 제가 가져가면 되니까, 은행 차를. 그럼 지점장님 약속 장소 모셔다 드리고 가면은 아침에 이제 술 많이 먹은다는, 박주임 뭐 해? 예, 그러면, 저, 뭐, 아무것도 안, 그럼 갈때 같이 가자. 이제 같이 갔냐? 이러면 이제, 전 차장 바로 연락해서 늦게 간다. 시험장 모시면, 말 못한 거, 저한테. 그래, 어떨 때는, 사우나도 갔다 가기도 하고, 점심 먹고 지점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담당 차장님 연락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던 중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민 가야 할 시간. 그런데 대뜸, 지점장님이 제가 이민 가는 걸 몰랐습니다. 저녁에 같이 한번 맥주를 같이 마실 일이 있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너 정직원 탈 생각 없냐? 원서 넣을 생각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이거 뭐지? 나 은행원 해봐? 마음속에 순간 막 오가는 생각이 막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사실 이민 가려고 1년 정도 다닐 생각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생각 마세요. 퇴직금 받으려고 13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맥주를 쫙 들이키면서, 그래, 이민 가라. 한국 가망 없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보다 직장을 처음 다녀봐서인지 항상 봐야 하는 눈치, 그리고 진급, 그리고 지점장님이 지점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와이프 생일날 집에 늦게 들어간 걸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했고요. 제일 큰거 하나는 그 다른 지점에서, 근처 지점에서 차장이 1억 원을 들고 날랐는데, 지점장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 엄청 큰 징계를 받은 일을 보면 조직은 내가 잘해도 주변의 일이 잘못되면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행장이나 부행장을 가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거 운도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행장 했으면 행장이나 부행장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꿈이 너무 컸나? 예. 제가 군에서도 장군 당번병을 해서 아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장일 때 사단에 문제가 생기면 진급에서 제외가 되듯이 은행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걸 보니 그냥 이민 가서 살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떡줄놈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그냥. 예. 그리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집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그냥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 이민은 두 번은 못한다입니다. 쉽지 않고 정말 조금만 운이 안 맞으면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면 잘했다 할수 있지만 이민 오면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국보다 두세 배 정도 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잘 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한국에 있어도 다 열심히 잘 살고 합니다. 정말 1%의 타이밍으로 정말 1%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듯이 그런 게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도 재벌도 아니고 갑부도 아니지만 그래도 밥 걱정은 안 하고 사니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이민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민을 와서 역이민도 많고 어려운 냉동창고 일을 하다가 냉동병에 걸려서 한국 가서 치료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세대는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 아파서 한국에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뉴질랜드 의료 공짜지만 검진이 어려서 한국 나가 검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국을 나가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없어 못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하면 비싼 비행기 사서 정말 2, 3주 있다 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혼자 나가기 어렵고 등등. 그리고 역이민은 뭐 지금도 한국 나가 산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뭐할 것이며 누가 나를 이 나이에.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20년 이상을 한국 떠나 살았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시작한다? 돈으로 메꾼다면 몰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30대 중반이면 한번 시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30대 중반에 여기서 안 돼서 가서 한국 가서 잘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전 한국에서 잃을 게 없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선택할 때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인지 이민을 가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은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답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글 쓰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마음에 좀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재님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민이라는 거는 환상만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민 와서 다들 열심히 사십니다. 뭐잘 되신 분들이고 잘못되신 분들, 그 사람들이 뭐 게을러서 잘못된 게 아니고 다 하는데 1%의 운대가 안 맞으면은 정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아무튼 항상 요즘 항상 찾아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